그두 번째로는 하나는 이제 경제적인 거, 하나는 이제 탈북자 문제입니다. 그 탈북자 특히 여성들이 중국의 인신매매라든지 그 중국에 먹을 걸 찾으러 갔다가 이제 다 이제 팔려다니고 이래갖고 그 보면은 그 아버지가 중국인인 사람이 그 탈북고아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 저희가 파악한 결과 한 10만 명 가까이 되는 걸로 이제 나오고 있는데, 근데 그 중국 정부가 중국 사람하고 결혼한 탈북자 여성을 체포하면 북한을 압송을 해버립니다. 북한을 보내버리거든요. 그러면 그 중국 사람하고 결혼이든 인신매매든 가서 살던 사람 사이에 애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러면 애기는 엄마가 없는 거예요. 이런 사람들이 중국에 엄청 많은데 이것도 중국 정부가 지금 그 북한하고 문제 때문에 쉬쉬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는 한 15살 뭐 20대 이렇게 막 올라와요. 그럼 이 사람들이 문제가 이제 폭발 그 잠재적으로 깔려 있는 문제인데 중국 정부가 북한의 그이 부모 이저 중국에 있는 애들을 위해서라도 탈북자 여성을 북한으로 압송을 하면 안 되겠죠. 이런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 사람이라도 그 여자라도 북송시키지 말아라 이런 그 정책을 필 방법이 있고, 그래서 이런 것이 중국 정부가 만약에 그 엄마를 북송만 안 시켰다 이런 소문이 북한으로 이제 소문이 가거나 이랬을 때 그러면 대량 탈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. 그래서 북한 사람이 최소 10만 명만 탈북해도 북한은 자동으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. 예. 그 탈북자 북송만 막아도 그 중국 정부는 그 책임을 해야 되죠. 그 난민을 인정하고 그리고 한쪽 부모를 인정을 해주고 그것도 중국 차후에 이제 그게 또 중국의 내부 문제로 일어났거든요.